네, 이번 코너는 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PD수첩의 한학수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PD수첩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학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 위원님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다 물어봐라, 다 이야기하겠다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고도 다양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MBC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을 주목해봅니다. 지난 30년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며 한국 사회 곳곳의 문제를 거침없이 파헤쳐온 PD수첩. 그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검사와 스폰서 등 사회구조적 이슈와 권력층 문제를 겨누며 PD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파급력이 큰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언론 탄압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꿋꿋이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PD수첩.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 바란다 2부작을 기획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 그들이 일하는 법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에 주목하고, 이어진 2부 금배지의 자격에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며 21대 국회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디 21대 국회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나아진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성역 없이 취재하는 30년 역사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바로 PD수첩을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이었습니다. PD수첩은 저희 제작진의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1990년 5월 8일 첫 방송 이후 국민의 눈과 발이 되어 뛰어온 PD수첩이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돌이켜놓고 보자면은 PD수첩을 초등학교 때 보았던 어린이가 지금은 40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한 세대 를 관통하는, 또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 90년대에 출발했던 시기는 길게는 뭐 3분에서 5분 정도 했던 그런 그 카메라 고발을 벗어나서 조금 심층적인 취재를 이제 처음으로 PD들이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고장서입니다. PD수첩 김상옥입니다. 미군 궤도 촬영에 의해서 두 여중생이 사망한 지 두 달이 그때 비로소 이제 PD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PD들이 나와서 조금 투박하긴 한데 그리고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걸 조금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은, 그러면서 뭐 되게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좋은 소재들을 많이 방송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로서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죠. 위원들은 PD수첩에 대해서 궁금증이 무척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30주년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30주년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항상 내 곁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자체가 당연하게 그냥 흘러도 흘러서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30년이었고,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을 또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진 말아야겠구나, 같이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30주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을 버텨온 힘은 결국엔 이 PD수첩의 어떤 모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방이 이제 1990년 5월 8일인데 이때 피코 아줌마 열받았다. 죽을 수는 있어도 실수는 없다! 죽을 수는 있어도 실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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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여성 인권, 여성 노동, 어떤 이런 문제를 다뤘다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반향이 많지 않았던 때인데, 그 출발점부터가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을 향해 있다라는 게 참 보여지는 그런 출발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30주년을 맞은 PD수첩에 대해서 그간 궁금했던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D수첩의 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은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탐사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저널리즘 영역에서 그렇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기자들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취재와 보도 영역인데, 사실 PD수첩이 이 PD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실제 저널리즘 현장에서 PD가 하는 취재와 보도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PD들이 취재할 때 기자들과 약간 좀 다른 점이라고 할까, 조금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에게는 출입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내내, 2년, 3년 동안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출입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눈치 볼 게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이해관계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이제 성역 없는 비판을 하셨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PD수첩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우성 논문 조작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 권력이나 대기업이나 뭐 종교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사실 박수를 쳐주는데 영웅 비판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확 돌아서는구나. 난자 의혹 방송과 뒤이은 황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 PD수첩은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와 사상 초유의 무광고 방송에 항의성 촛불 시위까지 감수해야 했다. 나를 갖다 해친 게 그것이 그것이 위한 거야? 선생님 저 아세요? 어, 모르지. 장수 잡으려다 이야기해봤어. 이게 말이야 이거. 사회 혼란자로 다 쳐넣어버려 불러 이 그때 저는 정말로 아, 성역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구나. 그걸 그리고 이 성역이라는 게 정말 깨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불처럼 분노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게 좀 성역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는지 그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역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발전해 가고 있고 그만큼 좀 더 투명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조금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강한 검찰이라든가 법원, 그다음에 군대 혹은 국세청 이런 곳들은 참 취재하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건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고 더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취재하기 어려운 권력이 일반인들이 가장 좀 무서워하는 권력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억울하면 차라리 경찰, 검찰 찾아갈 게 아니라 PD수첩 찾아가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PD수첩에 많은 억울한 사연, 제보, 피해자 증언 이런 것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취재를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놓고 보자면 우리는 의미입니다. 의미. 어젠더 세팅이 사실은 가장 큰 겁니다. 의제를 어떻게 던지는가.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가장 고려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부끄러운 우리 언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집단으로 언론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에는 다름 아닌 검찰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인 공소시효는 존재해도 피해자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저희는 익명으로 숨어버린 가해자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권력자들의 실명을 끊임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제보가 큰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저수지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제보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방송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억울한 사연들의 제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한 시간 동안 하기는 힘든 뭐 작은 그 제보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뉴스 데스크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실화탐사대에 넘겨주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소화할 수는 없지만 작은 그런 억울한 사연들은 다 이제 이렇게 또 분산 배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유통망의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한학수 PD 개인적으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PD수첩의 보도가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 중에 하나는 그 2002년에 했던 그 미선이 효순이 그 소파 관련 그 보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신미선 신효순 양. 훈련 이동 중인 미군의 50톤 궤도 전차에 치여 이들은 생일 바로 전날 15 나이로 죽어야 했습니다. 두 여중생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소파를 개정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의 죽음은 소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불평등한 소파 규정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그 소파 미선이 효순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소파의 개혁까지 얘기하면서 촛불 시위가 있었고 저희도 그런 거는 처음 봤기 때문에 촛불 시위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촛불을 들고 어쩌자는 거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처음으로 제안된 대한민국에서의 첫 번째 촛불 시위 제안이었고 시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분노한 행렬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촛불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PD수첩이 그 촛불 시위에 첫 번째 불을 당겼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또 한편으로는 뜻깊기도 하고 또 그렇죠.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PD수첩 하면 촛불이죠. 네. 사실 이제 그 30주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좀 언론 탄압의 어떤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암흑기가 있었는데 네. MBC는 어느 순간에 대단히 이상하게 어용을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티가 딱 나니까 방송을 벌써 안 보게 되더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MBC 좀 보세요. 원래 봤었는데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는지는 알잖아요, 다들. 네. 네. 자성의 좀 목소리를 내시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PD수첩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좀 더 좀 다른 고민들의 지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2008년에서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어지는 8, 9년 사이에 뭐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도 당혹스러웠고 그건 단지 우리 분야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우리가 반성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방어할 수 없었을까? 이것을 개인 개인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지금 어쨌든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2018년에 이제 재정비해서 돌아오셨잖아요. 힘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으실 거고 그때 하셨던 말이 그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큰 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크게 휘두르겠다. 이게 제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거기 안에서도 이 큰 칼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제대로 휘두르고 계신지 또 어떤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편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느낌인데 끈칼이라고 하면 이제 PD수첩이 그 표현을 썼던 것은 우리는 왜 작고 소소한 일에만 분노하는가. PD수첩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탐사보도의 가장 그 맏형격인데 좀 더 큰 문제, 남들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그래도 맏형이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큰 칼을 얘기한 그렇군요. 것인데 굉장히 거만한 분인 줄 알았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제가 이제 앵커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더 근엄하고 또 입 바른 소리만 하기 때문에 저의 진면모를 모르시죠? 제가 코믹한 인물입니다. 네. 갑자기 자기 어필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앞에 스쳤잖아요. 사실은 원샷으로 계속 받게 되는데 그거 좀 어색함은 없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어색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그 좀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에서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한학수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길이가 221m나 되는 대형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구조 신호를 보낸 지 불과 5분 만에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22명의 승무원이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배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순식간에 가라앉았을까요? 스텔라 데이지오가 침몰한 비밀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분장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잘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뭐 어쨌든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어색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말투에 중독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새로 복귀하면서 가장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은 아마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실명 보도를 하자.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어떤 이름 말에 또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논란의 틈바구니로 숨어버리지 않고 실명 보도를 하자, 가능하면. 또 하나 시스템상 변했던 것은 이제 팩트체크라고 하는 부분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는 팩트체크팀을 새로 만들자라고 해서 팩트체크 팀장, 팀원이 꾸준히 대본에 대해서도 서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구성안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취재 과정에서도 사이사이 그런 부분을 서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훨씬 좋습니다. PD들도 서로 고마워하고 그렇게 한 2년 반 동안 거의 전쟁하듯이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0년간의 정말 PD수첩의 역사가 쭉 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30주년 특집 방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PD수첩에서는 지난 2일과 9일에 거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2부작을 방송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좀 제목을 보고 약간 우려를 했던 게 좀 정치 혐오를 또 이제 부추기는 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기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열심히 법안을 내는 의원들을 보여주고 근데 그 법안들이 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가, 좀 어떤 이유로 그런가, 시스템적으로 잘 그 짚어졌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단순히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오히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보여줘서 되게 좋았고 PD수첩에서는 이 30주년 방송을 국회 2부작으로 한 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국회의원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훨씬 이전보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제도로 만들어지니까 뭔가를 바꾸고는 싶은데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많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바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소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번 특집 1, 2부 보면서 1부가 정말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처참하게 살해된 김선정 씨 사건은 몹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무서워 죽겠다 그러는데 왜 아파트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일찌감치 법이 마련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을 맡은 A 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PD수첩에서는 무면허 대리 수술, 유령 의사, 공장식 수술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갑자기 동의를 철회하는 예상 밖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협회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그 지역의 이익단체로서의 그 행동의 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주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견이 좀 많다 보면 다수결로 통과시켜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상임위 내에서 의견의 통일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좀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사실은 통과되지 않은 여러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스토킹 관련 법안을 가장 먼저 다룬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번 국회에서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법안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스토킹 법안이 이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 다뤄진 것은 저는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토킹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십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둘러보고자 했던 것이고 재해법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이제 전문위원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법 체계하고 좀 맞지 않는다. 혹은 입법 뭐 비교법으로 봐도 뭐 입법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소속 연구원과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내는데 거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 그 법안은 심사조차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토킹이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법
네, 구조를 짜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못 다뤄지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왜 이 절차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가 어디에서 이제 막히고 있는가 동맥경화증의 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었는데 잘 봐주셨네요. 네,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네, 스탠트 시술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좀 앞으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저는 이번 그 30주년 특집편 보면서 전직 국회의원 네 분이 나와서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이 뭐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부분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결국 이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었고 한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출마 선언에서 21대 국회로 가지 않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디지털 그 성범죄 관련돼서도 사실 이번에 엠번방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20대 국회에서 이거 통과 안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회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어떤 청년층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회 주류 세력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법안 처리는 확실히 더딘 것 같아요. 진짜 1년에 10건, 20건만 처리하더라도 뜨거운 감자들을 제대로 다루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 제가 경험했던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 같은 국회였거든요. 상대를 적으로 두고 타협 없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영웅이 되고 이제는 21대 국회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20대 국회가 탄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헌법적으로 슬기롭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맙시다. 그분들 스스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저는 허탈감이 좀 쌓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네 분의 전직 국회의원을 섭외하게 된 어떤 연출의 기획, 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대 국회가 뭐 이제까지 국회 중에 제일 최악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매년 4년마다 나오는 선정적인 기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4년에 한 번씩 계속 고쳐나가면서 정당이 발전해온 것만큼 한국 정치도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꼽았을 때 20대 국회의 잘한 점과 못한 점, 특히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자 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 네 명의 그 국회의원을 섭외했을 때 함께 모인 자리는 처음이고 다 상임위가 조금씩 달라서 좀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할까, 어색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천생연분처럼 막 얘기를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을 놓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청자들도 아마 좀 많은 부분 공감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그 피디수첩 이번 30주년 특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 피디수첩 그렇게 다뤄왔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사실 그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또 특집이 가능했던 거긴 한데 뭐 답답하거나 좀 그런 불만족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기분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좀 안 지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치죠. 지치고요. 아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들이 꽤 되는구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다 보면 결국 바뀌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방송을 매해 한 45회 정도 하는데 2년 반 동안 저희가 한 120회 정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20명이 넘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해당 부처에서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네, 오늘은 PD수첩의 한학수 PD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학수 PD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질문들이 아주 고급졌습니다. 탐나는 질문이다. 네. 뭐 저는 이제 PD수첩을 하면서 저희가 아무리 팩트체크를 하고 네. 사실을 잘 구성해서 진실을 추적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수하게 되거나 혹은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언제든지 정정하고 또 시청자들의 사과하려고 합니다. 올 초에도 저희가 부동산 3부작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A씨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방송에서는 전세 거주자로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아파트 계약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주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은 뭘 이렇게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쿨한 탐사 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희 2018년 이후로 많은 제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질적으로도 좋은 제보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제보에 굶주려 있습니다. 진실만을 그리고 어쨌든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PD수첩에 정말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성역 없는 취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